어제 장구라 새끼가 뭐 슈기한테 합방하자 그랬어? 어? 몰라. 자, 추천과 즐겨 찾기 좀 해주세요. 이런 새끼들은 바로 그냥 불량대기고 잘 가라 하는 나라. 빠바이. 믿음으로 시켰어, 믿음. 아, 모니터가 자꾸 꺼졌다 켜져. 아이씨. 잠시만요, 글좀 올릴게요. 아, 너 그냥 블랙 먹어라, 상어야. 아, 자꾸 뭐, BJ끼리 뭐, 니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불상사가 나오는 거야. 야, 풀어주지 마, 쓰레기나 이제 뭐, 그런 사람들. 상어 풀어주지 마. 매니저가 막 선동을 하면 이제 슈기에 대해서 이미지가 더안 좋아지고 막 그러는데 저거 왜 자꾸 저 지랄이야, 짜증나게. 풀어주지 마. 야, 그리고 야, 쓰레기 너도 내 아이디 들어와서 다른 사람 막 블랙하지 마. 솔주부도 그렇고. 블랙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블랙할 테니까. 이런 거다 뜯어놓고. 아, 지혜는 예외지. 제 와이프니까요. 야, 지혜는 내 와이프잖아. 상관없는 거지. 어? 나도 뭐 지혜 아이디로 내족 같은 거 있으면 다 블랙하는데. 야, 근데 새아이 새끼는 왜 방송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마상 갖다 뒤져버렸냐? 아, 어머니가 아프다고? 새아가? 아, 미친 새끼들아, 내가 어제 어머님 욕했어. 벌레간다, 좀 닥쳐라. 도락들인가? 그러니까 새아가 뒤져버렸나, 이 소리예요. 제발 적당히 좀 해. 스티강 감사합니다. 어? 나 몰랐지. 아, 패드립이나 한 새끼는 다 블랙해야겠다. 나가 이 미친 새끼야. 내가 언제 패드립을 해서 그냥 새아가 뒤져버렸나. 이 소리 했는데 뭐 씨발 여기서 연관 지어가지고 뭐 부모님 욕했다 개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아가 뒤져버렸냐고요. 방송 안 하니까. 어? 야, 나처럼 이렇게 걱정해준 사람이 어딨어. 어? 다른 BJ도 뭐 새아가 방송하는지 알아요? 신경 써? 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새아 죽었나? 어? 다른 사람 보면 뭐 씨발 새야 방송하는지 안 궁금하지도 않잖아. 나는 그래도 순장이니까 걱정을 하잖아, 얘들아. 응? 안녕합니다. 아, 전화 통화해야 돼. 아, 연락할게요. 우리 진짜 비글즈는 가족이에요, 가족. 예? 제가 오늘 바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리형 오늘 생일이에요, 여러분들. 용리형 생일 축하 많이 해주세요. 오늘 방송 낄 건데, 내가 볼 때는. 안켤 수가 없지. 오늘 배풍 존나 잘 터질 텐데.
아니지. 절대 안 쉬지. 오늘은 쉴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예? 딱 켜가지고, 아, 오늘은 여러분들 몸이 좀 괜찮네요 하면서 바로 켤걸? 방지에다가 용르 30번째 생일. 이렇게 딱 켤걸? 잘 보세요. 야!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제 BJ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못 접어. 어? 진짜 접는 경우로 딱 한 가지. 영정을 처먹거나 군대를 갔을 때 딱 두 가지 경우야. 아니면 시청자가 너무 안 나와서 존망해가지고 접는 경우. 딱 세 가지. 어? 근데 뭐 다른 BJ를 뭐 접는다? 절대로 안 접어요. 야, 솔직히 뭐 다른 BJ 뭐 좀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 접는다 그래야 접는 사람 누구 있어? 어? 나 딱 한 명 봤어요. 쇼리 히카리. 아, 딱 두 명 봤어요. 쇼리 히카리 여자들. 어? 딱 두 명 봤어. 전 사람 누구 있는데? 아무도 없죠. 예? 유소나 접은 게 아니잖아. 접은 게 쉬는 거잖아요. 어? 소나님도 안 올 것 같아? 와, 걱정하지 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언젠가는 와요. 어? 야, 막말로 방송으로 100억 벌고 해가지고 그랬으면 접을만 하겠지. 이제 돈 벌 만큼 벌었으니까. 어? 근데 막 이제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남순이나 이제 뭐 유소라니 같은 경우는 절대 안 접지. 유튜브 삭제시킨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비공개로 돌리는 것 같아요. 비공개. 어? 야, 미쳤냐. 남순이가 통말았다고 방송을 접어. 남순이 지금 대세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2의 전성기인데 지금 접는다고? 어? 너네 대가리가 어떻게 뭐 됐냐? 어? 너네 막말로 땅이 씨발 뭐 2억이 2억이 떨어져 있어. 어? 그거 뭐 그냥 지나쳐? 어? 지금 방송은 몇 억 더 벌고 이제 더 잘 나갈 수 있고 더 인지도가 높아지는데 미쳤다고 그걸 포기하고 접냐고. 어? 맞잖아. 왜냐면 남순이 또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어, 미래가 창창하지. 씨발 나 봐봐. 미래 이제 어두워. 가면 갈수록 군대도 가야 되고. 어? 남순이는 이제 아침 햇살 같은 빛이 보이지만 나는 씨발 그냥 저녁이요. 저녁 지금처럼. 어? 나는 해가 졌어. 어, 나 이제 군대 가야 돼. 근데 남순이는 짱짱한데 지금 접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응? 가진 거 다 가졌지. 면상,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인지도, 그 다음 방송. 어? 짱 감사합니다. 어떤 미친 새끼가 자꾸 컨텐츠 결집하는 이유라 그러는데 네가 썼던 것도 다 공중파에서 씨발 하는 거 아프리카에서는 통하지도 않는 거 그리고 그만 좀 읽으라 그래. 어? 그거 이제 폐쇄시킬 거야. 다섯 개 감사합니다. 거의 다 컨텐츠 결집할 글 쓰는 새끼를 못 쓰는 줄 알아? 어? 소랑이 이제 예전에 또 무한도전 찍어보는 게 어떨까요? 어? 말도 안 되는 컨텐츠들. 어? 시부다 거리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시청자한테 컨텐츠 안 물어봐. 어? 야! 우리 NS 분이 형님인지 누님인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철국에 고맙습니다. 철국에 감사드립니다, 형님. 철국에 고맙. 아, 철국에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남순팬 프리님께서 철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철구에 고맙습니다. 아, 여자분이세요? 아, 노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구매 이벤트 한다 그랬죠. 바로 구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좀 먹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안 줘도 된다고요? 아, 안 드릴게요. 아, 천국에 고맙습니다. 존나 쿨하신 여자네. 좀만 기다려보세요. 남순이 올 거예요. 예? 세아랑 오늘 위로 전화 좀 하자. 세아랑 이제 용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연락을 안 해도 그냥 몸이 같이 붙어 있는 듯한 그 영혼, 영혼이 같이 붙어 있어요. 가족이니까. 어? 형 오늘 하루 힘내 이런 거 안 보내도 어? 마음으로 전달이 돼요. 특히 용령은 나랑 또 친해.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몇 없는 진짜 그 베프, 형이지만 베프예요. 저랑 진짜 친해요. 어? 역경은 가식이라 그러는데 나만큼 용령 챙길 사람 누구 있는지 말해봐봐. 어? 나봐봐. 컨텐츠 도중에 항상 용령 부르지. 그게 내가 뭐 시다발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부를까? 절대로 아니야. 어? 다 그 형님이 내 방송에 나오면서 몇 명이라도 이제 용리 형방으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하려고 내가 용리 형을 부르는 거예요. 노예로 이제 부르는 게 아니라. 야, 그렇게 따면 내가 방송 끝나고도 뭐 형 담배 사오세요, 뭐 아이스커피 사오세요, 내가 그랬겠지. 어? 나 방송 끄면 나 존나 나 형한테 진짜 깍듯이 대요. 나 반말도 안 짓거리고. 이 피자 10필인 피자 10필인 피자. 아, 피자는 근데 뭐 맨날 새로운 메뉴 그런 거 존나 맛없어. 내가 딱 불고기 피자. 아, 더럽게 맛없네. 딱 불고기 피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불고기 피자. 난 그리고 이거 뒷부분 웬만하면 먹는데 나 아니 얘 뒤에 고구마 들어있는 거 존나 극혐이야. 여기 뒤에 이거 지금 고구마 들어있어가지고 나 뒤에 끝부분 안 먹어요 지금. 호불호 가리잖아 고구마는. 어? 아니죠. 뭐 치즈 크로스 미만잡이라 그러는데 아니죠. 내가 예전에 피자 한번 내가 어디 거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그냥 치즈도 안 들어있는데 빵 존나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이게 치즈 막 쪽쪽지에 막 옆으로 퍼지는 치즈가 아니라 뭔가 흰색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치즈는 아니야. 그게 존나 맛있어요. 나 그거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항상 뭐 시킬 때 뭐 피자를 뭐 어디 거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막 찍는데 그거 존나 맛있었는데 어디 건지 모르겠다 그거. 아니죠. 그거 치즈 아니었어요. 치즈 아니었어요. 이거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 거지?
어, 피자 토랑이라고. 여기네요. 피자 토랑, 뭐 피자 수쿨, 뭐 이런 데 보면 그냥 다 짜갈이야. 어? 진짜 뭐 3대 피자 있잖아요. 미스터 피자, 피자 헛, 그 다음에 어디야? 아, 또 한 개 더 있었는데 존나 유명한데. 도미노 피자, 그래, 도미노 피자. 어, 이 세 가지가 3대 피자. 피자 나라 치킨 공주? 어? 야, 난 젤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뭔지 알아? 어? 피자랑 통닭이랑 세트 메뉴 있는 것들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와, 피자랑 치킨인데 존나 가격 싸네? 당연히 세트로 시켜 먹어야지. 세트 주세요. 어? 그러는 새끼들. 어? 거의 세트가 한 18,000원, 18,000원에 통닭이랑 이제 피자 들어가고 있으니까 와 존나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다 대가리 좋은 새끼 계산 때립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피자 10,000원, 통닭 8,000원 존나 비싼 거예요. 어? 그리고 토핑도 족같은 거죠. 그냥 불고기 넣고 씨바 당근 넣고 그 다음 피자 아니, 치즈 좀 올리고 어? 그렇게 어? 근데 이건 봐봐. 어? 안에 새우 들어가 있지, 베이컨 들어가 있지, 치즈 들어가 있지, 어? 단무지 들어가 있지, 어? 고구마 들어가 있지, 뒤에. 이런 거는 그래도 값을 하죠. 왜냐, 새우 때문에. 새우, 야, 새우 잡입 애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 줄 알아? 어? 새우 잡입 애들이 얼마나 버냐면 거의 한 달에 몇억 벌어요. 왜냐, 새우는 이제 정자가 많기 때문에 한 마리 태어나면 200마리 태어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어? 내가 굶을 던져! 그냥 3마리 들어올려! 그럼 몇억 마리 들어가 있어? 몇억 마리 새우가? 그러니까 떼돈 모는 거지. 새우 한 마리 다 10원, 10원만 쳐도 몇억 마리 잡히면 1억, 2억, 3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부산님 백구이 감사드립니다! 백구이 감사합니다, 형님. 나는 만약에 방송 접는다. 니들 왜 새우잡이 배 아니면 고래잡이 배 아니면 뭐 우럭잡이 배 그런 사람들이 몇억 찍고 막 이제 배 타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아? 어? 배 한 대가 몇억이야. 병신들아. 대가리 안 돌아가는 새끼들아. 배가 왜 비싸고 왜 배 어선 같은 게 일하면 돈을 막 한 달에 1,000만 원 주고 그럴까요? 어? 배값만 해도 그게 몇억이에요. 어? 그리고 물고기가 굴을 으쌰 던지면 씨발 한 마리만 잡혀? 거기에 막 종복 잡히지, 뭐 고래 잡히지, 뭐 우럭 잡히지, 광어 잡히지, 뭐 새우 잡히지, 막 여러 가지로 잡혀. 바다에 굴을 던지면. 어? 그러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거 너냐 할 것이 막 돈 버는 사람들 배잡이 하는 거야, 배잡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는데 그게. 한번 굴을 던지면 그냥 들어올리면 어차구나, 씨발 100만 원, 어? 그러니까 이제 다 넣어놨고 이제 배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궁 한번 던져. 그러면 존나 또 이게 존나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어 이번에는 50만원짜리가 들어가 있을까? 아니면 120만원짜리가 있을까? 했는데 씨발 들어올렸어. 근데 고래똥이 있어. 고래똥 존나 비싼 거 아시죠? 어? 그게 5,000만원이야. 고래똥인가 모르겠는데 던졌어 씨발. 고래똥이 들어가 있어. 이와 씨발 로또구나 개떼기야. 어? 고래똥 존나 비싸요. 그게 몇억을 하는 건데 반대 5,000만 원인가? 바로 로또야. 그러니까 그런 재미도 없다고 얼마 잡혔을까? 근데 이제 알바 그 배잡이 알바하는 사람들은 적같겠죠. 왜냐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선 이제 선장님 같은 경우는 오 씨발 존나 재밌다 꿀잼 꿀잼 하면서 어 새벽 5시에 어 남들은 이제 알바생들은 이제 졸려 뒤지겠는데 야 가자 하면서 막 소리도 빡빡 지르고 하는 거야 얘들아 선장들이. 어 기분 좋고 막 이제 재밌으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검색해봐. 보레똥 존나 비싸던데? 그러니까 배타비가 왜 있는 줄 알아? 어? 멀미 나지. 그 다음에 밥도 제대로 못 먹지. 어? 그리고 한번 나가면 한 달마다 들어오니까 이제 개인 생활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힘든 거야. 고래똥 1kg에 40만원이에요. 어, 진짜요? 근데 만약에 고래 잡아가지고 똥 사라고 이제 똥꾼형에 막 이제 그 창살 같은 거 쏙쏙쏙쏙 하면 막 이제 똥 나오잖아, 막. 그러면 떼도 보는 거 아니야? 야! 됐어! 내 똥 다 썩인다! 됐어! 아, 빠르게, 100개 중계방송 형님, 똥, 똥! 감사드립니다, 100개. 아이,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100개. 100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아무나, 아니, 그, 고래는 아무나 잡으면 안 돼요. 그게, 한국에서는 고래 잡으면 불법이야, 불법. 막, 이제, 뉴스 보면, 막, 불법 어선. 이런 것들도 막 뉴스에 나오잖아, 얘들아. 어? 불법으로 뭐 고래 잡, 핑크 고래 이런 거 잡는다. 그거 한 마리 잡으면 몇 억이야, 몇 억. 어? 그 중범죄야, 중범죄. 그러니까 은행 털이 본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야, 그게. 어? 은행 털잖아? 뭐 몇 억 털어? 막 씨발 손들어. 돈 가져와. 그럼 몇 천다, 아마 몇 천. 어? 근데 핑크 고래 잡으면 몇 억이야. 그 진짜 불법 제대로 저지르는 거야, 그게. 핑크 고래. 야, 상어는 못 잡지. 왠 줄 알아? 고래는 어디 잡는 줄 알아? 어? 고래는 워낙 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 던져도 그럼 좋다고 막 헤엄치면서 막 이렇게 치면서 와. 그러면 어이구 귀엽네. 어이구 귀엽네. 하면서 마취쳐 빡! 하는 거야. 어? 그렇게 고래 잡는 거야. 어? 뭐야? 이야! 로제놀이께서 식사하게 우리 좋고 맛있게 먹는다며 이쁘다며 우리 또 식사하게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로제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로제놀님 어? 근데 왜 상어를 못 잡을까? 어? 먹이 던져줘. 아이쁘다. 손 바로 부러뜨더. 상어들이 거의 다 식인 상어가 존나 많아요. 예? 그냥 바로 손가락 깨먹고 사람 잡아먹는다니까. 근데 고래는 아니지. 사람이라 좀 친근하잖아. 어? 그게 나쁜 거지, 얘들아. 아는 척이 아니라 제가 좀 압니다. 예? 제가 좀 알아. 아, 좋겠다, 씨발. 잠시만요. 좋됐다 됐으네! 여기서 표요로 동물에 대해 잘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바다의 왕은 누군지 알아? 바다의 왕은 밑에 해초들이야, 해초들. 해초. 어? 상어? 고래? 뭐 그런 새끼들? 잡초 못 이겨. 어?
잡초는 사람들도 피해. 무서워가지고. 어? 해초, 잡초, 잡초 중에서도 여러분 잡초가 밟으면 칼이에요, 칼. 칼이에요. 그래서 고래들도 잡초 안 뜯어먹어. 상어도 잡초 안 뜯어먹어. 어? 못 이겨.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딱 그 격이에요. 어? 잡초가 존나 무서워. 괜히 막 발 한번 디이면 바로 그냥 칼처럼 찢어져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요즘 유튜브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유튜브 영상 보면 고래가 또 존나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고래 물 먹는다고 아가리 막 직각으로 벌리면서 하면서 푸 이지랄하거든? 어? 이지랄해. 아가리 존나 커. 아가리가 그냥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파까지 그냥 싹 열려. 그냥 막 뭐 씨발 뭐 외계인 뭐 UFO 열리듯이 빡 열려요. 거기에 만약에 씨발 뭐 상어 다 들어가 아가리에. 어? 그러니까 못 이겨. 고래 아가리 벌리면 그냥 막 이게 쫙 하면 아가리가 막 이마까지 열리니까 상어 들어가고 막 거기에 막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지. 어? 사람들 배도 들어가 배도. 고래가 존나 무서워요. 그 고래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냥 물 먹는다고 막 팍 하는 건데 거기 아가리로 다 들어간다니까. 존나 무서워요 고래. 요즘에 막 영상 보면 막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뭐 목숨 잃을 뻔한 사람들 보면, 그리고 또 이거 여기 그 칼 달린 새끼 누구야? 코에 칼 달린 그 물고기라는 게 있어요. 에? 칼. 그 뭐였지? 아 씨발. 청새치. 잘하네. 청새치 이런 것도 여러분들 내가 또 낚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저도 막 한달에 한 번씩 민물 낚시, 뭐 바다 낚시, 뭐 씨바 뭐 개구리 낚시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 낚시 중에서 가장 이제 남자들의 로망이 뭐냐? 예? 청새치 낚시. 그게 막 존나 몸을 떨어가지고 이게 손맛이 장난 아니야 그게. 어? 근데 이제 막 이런 사건도 있었어. 이건 진짜 실화예요. 예? 청새치가 막 유명하다 보니까 그 알아보지 못하고 나 청새치 낚시하러 가야지 했는데 막 이제 물고기 막 했어. 잡혔어 씨바. 우와 우와 저기다 그러면서 밥 땡겨 물고기 오네 하면서 이렇게 안으라 그랬는데 그 코가 칼이거든요 청새치가. 제대로 이리 와라 했는데 청새치가 코로 팍 이러니까 심장 뚫고 죽었잖아 그 사람. 청새치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옳다구나 씨바 월척이다 팍 하면서 내게 왔네 하면서 했는데 막 청대가 호르르 이러니까 바로 신장줄로 뒤져버렸잖아요. 어? 그러니까 물고기도 무서운 게 진짜 많아. 이거 연구 잘하고 가야 돼요. 10개 감사드립니다. 진짜라니까요. 그거 유명해 얘들아. 낚시는 청새치 낚시가 존나 무서워. 그거 잘못 찔리면 바로 심장강통, 아가리강통, 그다음 손두강통하고 다강통에 있는 칼이거든요. 칼? 어? 아, 내 말 안 믿는 새끼 많네. 얘들아 봐.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 이거야 이거 야 이 미친 새끼들아 내가 뭐 구라까기냐 이거야 이거 야 봐봐 이 코가 칼이에요. 이건 잘 안 나오네. 이거라니까 이거 이게 남자들의 로망이야. 이거 봐봐 이 코 봐봐 이거 존나 뾰족하지. 그니까 이게 막 좋다고 막 안으려고 그러니까 이걸로 팍! 그러니까 죽는다니까 이게요. 아, 나 미친 새끼들인가 진짜라고. 아니 진짜라 씨발 놈들아 진짜라고.
봐봐, 여기 있잖아. 봐봐. 잡힌 청생치를 끌어올릴 때 청생치한테 찔려 죽기 싫으면, 어? 죽기 싫으면이라는 말이 이미 전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 찔려 죽기 싫으면. 저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찔려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찔려 죽기 싫으면. 그러는 거예요. 미친 새끼들아. 어? 제발 좀 알지도 못하면서 우와 우와 뭐 동료하듯이 저 지랄 좀 하지 마라. 짜증나니까 진짜. 아, 도라이들인가. 나 무슨 구라로 만들어. 내가 이런 걸로 구라로 외쳐. 적당히 좀 해. 도라이들. 아! 여기 있네. 야 봐봐. 내가 씨바 구라인지 봐봐. 봐봐. 내 말이 맞지? 이거 뉴스 기사 이거 한 줄인데 보세요. 봐봐, 존나 무섭다니까 얘들아. 봐봐, 맞지? 청새치에 한 남자가 찔려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존나 무서워요. 심장이 간통하거나. 예? 자 여러분들 자막에 빨리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매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홍대마저 따라하는 GD 혹은 탑 네 자신이 되어라. Please be original. 볼펜보다 카드 얼굴에 댄 음악들은 그만 듣고 바빠. 버기 가기보단 빡공연보다 공중파 음악보다는 갱기. 역사를 쓰기보다는 image in the making. 랩이 오게티인 웨이크 MC 대신 내 소개를 합니다. 야! 혹시 한국에서 미제사건 중에 아직 안 한 거 있나요? 한 개는 한국 걸로 해야겠다. 미제 사건 중에 아니면 잡힌 사람 중에 아직 레전드 사건 있는 거. 아, 개 도라이 새끼들. 정신병자인가. Hi, my name is B-double-E-N-Z. I ain't no zero G가 아닌 zero. 바람하는 매너 연예인이 되게 해준단 달콤한 말을 해도 구미가 안 땡기면 숟가락을 내려 내가 내. 오늘 여러분들 쌈무이 형님이랑 합방 10시 30분 아니면 11시에 바로 켜집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7시 일단은 스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시에 쌈부 형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저도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스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포 라디오 끝나고 깔끔하게 반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쌈부 형님이랑 합방하고. 아 우리 도끼 형님. 와 우리 도끼 형님께서 철국에. 아 철국에 감사드립니다 형님. 와 우리 도끼 형님 철국에 고맙습니다. 와 우리 도끼 형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끼 형님 고맙습니다. 철국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